이번 시간에는 대보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보는 직접 여기다 편집하지 않고 바닥에서 편집한 다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정도 한 반만 만들고 이어붙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을 하나 만드시고 100 그리고 콤마 117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밀고 끌기 도구로 위로 130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상해 보여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줄자 도구로 앞부분에서 뒤로 120, 여기가 기둥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40, 그 다음에 앞으로 40, 그 다음에 바깥에서 클릭을 한번 해서 여기 중심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15, 그 다음에 직사각형도구로 여기를 이렇게 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메꿔주십니다. 그림을 이렇게 돌리시고 여기서 클릭해서 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얼마만큼 내려주시냐면 60을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없애고 여기를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없애고 여기도 없애고 다시 밀고 끌기 도구로 이 부분은 안으로 15를 밀어넣어 주시고 여기도 이쪽으로 15를 밀어넣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위로 3.3을 올려주십니다. 그래야만이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알게 되십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안내선을 삭제해버리고 다시 안내선을 찾아서 여기서 뒤로 80, 그 다음에 이 밑에서 클릭 위로 올라가고 86.7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안내선 아예 다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위로 15,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15, 그 다음에 바깥에서 안으로 10, 여기서는 안으로 1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안내선을 아예 다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네요. 중심선 찾아주시고, 자, 밑 중심선에서 밑에서 위로 30, 그 다음에 여기서 우측으로 15, 그 다음에 좌측으로 1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홀을 가져오셔서 여기서부터 요 교차점까지 여기에 정확하게 오셔가지고 가장자리 접합에서 클릭, 그 다음에 밀고 끌기 도구로 이 부분을 저 끝까지 이렇게 밀어내 주시고 이렇게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서 다시 홀을 가져오셔가지고 그래서 교차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장자리에 접합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에 접합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밀고 끌기 도구로 여기에 포인트를 대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밀고 올라가는데 약간 왜 이렇게 되나요? 이만큼 밀어 올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포인트를 대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른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바로 다시 홀을 선택을 하시고 요 점에서 요 점 그렇게 하고 가장자리에 접합. 이쪽도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가장자리에 접합을 시켜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고 끌기 도구로
요 삼각형 부분을 갖다 대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밀고 나갑니다. 밀고 나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요 끝점에 가서 요 끝점에 마우스 포인트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우스 포인트를 아이고 여기다 대고 컨트롤 키를 한번 터치해주고 더블 클릭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선택키로 바꾼 다음에 트리플 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측 면 교차 모델 사용을 한번 해주십니다. 그리고 요 모서리를 딜리트 선택하고 딜리트 요 모서리도 선택 딜리트 요 모서리도 선택 딜리트 요 모서리도 선택하고 딜리트예요. 그 다음에 이 면을 면 반전을 시켜주시고 여기도 면 반전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여기도 면 반전 여기도 면 반전을 시켜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서 보면 이게 둥근 선이 있어요. 이걸 먼저 삭제를 해주시고 여기도 이 둥근 선을 삭제해주시고 여기도 앞쪽에 둥근 선 먼저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이거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에 또 선 하나 있죠. 요것도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그리고 바깥 부분에 붙어 있는 거 요거죠.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 삭제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한번 클릭하고 자,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에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이 모서리 먼저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면을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면을 먼저 해야지 만약에 선을 삭제하면 계속해서 한 칸 한 칸씩 뜯어 먹어야 된다는 거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잘못하면 면이 아니어지는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곡선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하고 지금 선이 한 군데가 아니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삭제를 하고 여기까지 삭제한 다음에 여기 보면 선이 떨어져 있죠. 라인 도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요 점에서 여기까지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해서 삭제를 해 나가시면 면을 먼저 하시고 둥근 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편집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밀고 끌기 도구로 이 윗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중간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 라인에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멈춰집니다. 여기서 다시 클릭해서 위로 올리고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 도구를 가져오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밀고 끌기 도구로 이 부분을 옵셋 한계까지 밀어내 주십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돌리시고 그 다음에 줄자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앞부분에서 뒤로 15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이 아래선 여기서 위로 70 엔터 그 다음에 이 코너에서 이 교차점을 한번 번호에서 이 교차점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 사선이 나오는데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너까지 이어주시고 밀고 끌기 도구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옵셋 한계까지 밀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셔서 안내선을 모두 삭제해버리시고 다시 줄자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로부터 5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5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앞으로 15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62 자 이제 홀을 선택을 하시고 요 점에서 여기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위로 여기 선에 가서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끝점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버리고 밀고 끌기 도구로 여기를 밀어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돌려주시고 안내선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와서 위에서 이 중심점에 클릭, 그리고 거기서 다시 클릭하고 여기서 라인을 따라서 정확하게 라인에다가 이렇게 포개 놓으셔야 됩니다. 10 해가지고 이 안내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라인 도구로 코너에서 클릭, 안내점을 거쳐서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선택 도구로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따라가기 도구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 도구로 여기서 빨간 축선을 따라서 연결시켜 주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위로 여기 끝점에 갖다가 딱 붙여주시고, 바로 그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면교차를 해주십니다. 여기가 조금 들어 올라왔네요.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겠네요. 여기서 컨트롤 Z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짧게 돼가지고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권장은 하지 말고 일단은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요 끝점에 갖다가 놓으시고 여기 너무 아슬아슬하니까 그래 되면 잘못하면 면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셔서 안내선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선택키로 바꾼 다음에 제일 윗부분 요 윗선만 선택을 합니다. 아 여기 잘라졌는데 Shift키를 누르고 여기도 선택을 하시고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도구로 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위로 이게 문제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안 되겠네요. 여기가 높아져서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컨트롤 Z로 돌아가서 이거를 그냥 선택을 하고 여기를 선택을 하고 만침에서 잡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일단은 클릭을 여기가 이렇게 높이 여기보다가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면 교차를 시켜주십니다. 면 교차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을 단선을 시켜야 되겠어요. 하고 이 부분 삭제를 하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조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여기 그래 아까 이 부분이 네, 그랬는데 이거는 쉽게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선 삭제하고 여기 삭제한 다음에 여기 트리플 클릭해서 삭제. 그다음에 여기 구멍 뚫어진 것은 라인 도구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삭제를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 이 밑에도 아까 밑에서 복사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라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자, 근데 요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면 요 안내점으로서부터 이만큼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가 곡선으로 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면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요 안내점이 보이도록 하고 이동 도구를 요 코너에 잡고 그 안내점에 나갔다가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수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 도구로다가 이걸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해보면 이렇게 직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편집에 들어가서 안내선을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을 하고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룹 만들기. 자, 이제 이게 다 만들어졌는데 위에 갖다 세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도리를 잠깐 숨겨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볼을 다시 선택을 하시고 이동 도구로 요점을 여기 요점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서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냐면 여기 요 부분하고 요 끝점에다가 딱 일치를 시키고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지게 되면 여기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편집에가 들어가서 숨기기 취소 모드를 하면 꿀돌이가 내려앉고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 하나만 이쪽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둥을 선택한 다음에 이동 도구로 X축에 일치시키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클릭 우측으로 그 다음에 900을 입력하고 엔터.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선택키로 바꾼 다음에 해제하시고 여기 보면 딱 이렇게 맞게 됐죠. 여기도 전부 다 액션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풀어주시고 여기도. 자, 이제 다음 시간에 편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